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치했던 워드프레스의 그런 사용 방법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설치, 테마 설치,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가도록 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플러그인들을 설치하면서 그 워드프레스의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관리자 페이지까지 접속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업데이트가 더 많이 뜰 겁니다. 5개인가 6개가 뜰 건데, 저는 업데이트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을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사라진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자 페이지, 워드프레스를 이제 운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업데이트예요. 보안 업데이트가 심각한 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축한 사이트로 누군가 이제 공격을 하면은 위험하겠죠? 예, 보안적인 위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워드프레스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해킹 사고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나가 이제 뜰 거예요. 업데이트가 뜰 건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그 설치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설치를,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요게 지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다운로드 받습니다. 최신 버전은 5.6.1입니다. 지금 현재 버전으로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자기가 알아서 다 설치가 돼요. 굉장히 편하죠. 예, 편합니다. 요 클릭 하나 안한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업데이트 여러분들 꼭 진행하시고요. 특히 이 코어 쪽, 이게 워드프레스 엔진이죠. 예, 요것을 꼭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플러그인 업데이트입니다. 플러그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추가적인 기능들, 여러분들 워드프레스를 사용을 하면서 여러 추가적인 기능들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이 한국어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플러그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포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약한 5만 8천 개. 1년마다 한만 개까지는 아니고 5천 개? 한그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별표시에 따라서 많은 사용자들이 쓰는 이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안상 이 플러그인들을 설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스타를 얻는 거,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패치가 잘 되고 있는 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개발이 중간에 이제 끝나면은 이게 개발을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그 개발자가요. 그러면은 보안상 이슈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기능상으로 이제 워드프레스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붙였는데 동작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타들을 보면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거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몇 가지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에 좀 하나씩 플러그인 설치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입니다. 말 그대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워드프레스를 좀더더 이쁘게 여기가 디자인을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거죠. 그 테마에 따라서 레이아웃도 다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 그 다음에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 그런 것들도 예, 다 바뀌는 걸로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테마가 이쪽에 보시면은 이 외모 쪽에 보시면 테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는 말 그대로 이제 외부에 있는 기능들 역할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나중에 보안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 업데이트 버전 있잖아요. 이게 꼭 보안 업데이트 버전은 아닌데, 그래도 새로운 것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기존 거 기능들이죠. 기능들 하나하나가 일부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테스트 환경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적용을 시키면 좋겠죠. 네, 저는 이제 보안상 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니까 지금 업데이트를 이렇게 두개다 해주시면은 얘도 예,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새로 사이트 방문하기 있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문하기면은 이제 이거는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고 이거는 사용자 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에 따라서 요것이 글 작성하는 것이 이제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접근하면은 단지 요 페이지만 예, 보인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테마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현재 4개의 테마가 우선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바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컨트롤을 항상 누르세요. 그래야 새로운 탭으로 열리니까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테마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로 하면은 글들이 나중에 써지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오시면은 이제 실시간 보기 말고 이제 활성화를 하시면은 미리 봤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게 하면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이쪽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 방문하기를 하시면은 아까 그 글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글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테마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커에서 사용했던 것들은 현재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보통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면은 테마가 아마 요걸로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요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테마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이제 테마하고 이제 플러그인들을 한 번씩 설치해 볼 건데 이 새로 추가기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요 페이지 있죠? 요 페이지로 가져가지고 설치가 이제 그런 검색들이 됩니다. 검색들이 똑같이 되는 게 이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검색이 돼서 바로 이제 설치나 미리 보기가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쇼핑몰 형태면 뭐 쇼핑몰,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형태면 블로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네요. 되게 좀 미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스카다 쪽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스카다 예전에 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스카다. 플랜트라고 하니까 있네요. 예, 스카다 말고 예, 플랜트라고 하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 좀 이렇게 그 테스트 환경 만들 때 사용했던 예, 그런 테마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조금 어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예,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고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 설치하기를 예, 진행을 하시고요. 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설치 중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테마를 이제 설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시키기를 하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테마가 요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테마마다 또 기능들이 서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뭐 새로운 메뉴 같은 거를 만들 거면은 나중에 이제 꾸미기로 가셔가지고 이 관련된 메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야거든요. 만들어 가는데 그건 후에 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들을 골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을 볼 겁니다. 그래서 설치한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또 이러한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나중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추가를 하시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새로 추가를 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페이지 있었죠? 요 페이지에서 요 플러그인, 요 페이지가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제 플러그인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안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사용할 만한 것들을 좀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백업이나 스팸 방지, 뭐 악성 코드 검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편집기, 뭐 지금 말고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편집기 형태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스팸 프로텍션, 스팸에 관련된 보호를 해주는 예, 그러한 플러그인들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조금 좋은 것 같죠.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보안적인 부분 파트들을 설명을 할 때는 더 많은 플러그인들을 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이 기능들이 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게 뭐 형태가 한두 가지, 이게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보다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게시판, 기존에 있던 게시판 내나 아니면 어떤 편집기나 어떤 기능에 붙여서 들어가는 플러그인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이것들이 별도로 메뉴로 해가지고 좀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메뉴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한 메뉴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지금 현재 활성화기로 바로 이제 활성화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능들 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제 얘가 플러그인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제 제펫이라고 있죠. 제펫이요. 제펫같이 이렇게 별도의 메뉴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져요. 그런 것은 이제 기능들이 좀큰 것들. 이 안에서 얘가 하나의 큰 그러한 도구, 예, 도구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쓰기와 보안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는데 이 플러그인들이 100% 무료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버전으로 바로 이제 안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이제 유료 버전들을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트래픽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하나씩 살펴보면서 후에 또 하나로 이렇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테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하고 적용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뒤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붙이면서 하나씩 좀 서비스처럼 보이도록 예, 그렇게 기능들을 이렇게 추가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들, 여기 보면 이제 도구하고 설정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